네, 기타를 시작하시려면 적어도 요 정도 기타로 시작하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타를 시작하려면 요 정도 기타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작하기엔 굉장히 좋은 기타예요. 굉장히 고급 기타인데 굉장히 좋은 기타죠. 에피폰이 항상 싸게 이렇게 출시를 하니까 네. 오히려 더 포지션이 더 애매해졌어요. 네네. 네. 에피폰이 그리고 뭐 숨겨진 명기가 많은 브랜드다 네. 뭐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사실 조금 대놓고 명기가 예, 다시죠 사실 예. 다 네. 단 말고 진짜로 숨겨진 거는 뭐 쉐라톤이나 뭐 이런 거 카지노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약간 숨겨졌다가 한동안 또 이제 뭐 숨겨지지도 않았어요. 숨겨지지도 않았죠. 네. 이제 다 나왔죠. 네, 네. 닷의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좀 출시가 됐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또 닷 모델을 하게 됐습니다. 자, 뭐 초심자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에 좋은 점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세미 할로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울림을 느끼면서 통기타와 일렉기타의 감성의 중간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점, 안 좋은 점이라고 하자면은 뭐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일렉기타 사운드하고 조금 다른 소리가 날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사실 초심자로 추천하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솔리드 악기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뭐 할로우를 네, 뭔가 대단히 조예가 있진 않으면서 자꾸 쓸 일은 생기더라 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하나쯤 서브로 갖고 있기에 딱 좋은 거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좋고 얼마 좋습니까? 60만원대 초반에 그리고 사실 뭐 연습용으로 쓰기에 적당한 그런 울림이 있는 세미 할로우 소리에 좀 재즈 같은 사운드 네. 이런 거 만들어내기에 굳이 뭐 우리가 무조건 335 사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랜만에 닷 보니까 또 세미 할로우에 대한 없어졌던 뽐뿌가 네. 다시 살짝 올라오는 기분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델이 90만 6천 원의 권속가에 61만 6천 원으로 할인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오. 2018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요. 67만 원이었대. 61만 원. 네, 네, 네. 61만 6천 원입니다. 플레임 메이플 탑의 닷 버전이라 지금 이게 색상도 굉장히 예쁘고 아주 좋은데 그래. 지금 저희가 나머지 닷들을 보면은 그냥 일렉 기타 기본 베이직 닷 있잖아요. 베이직 닷이 할인 적용된 가격이 52만 8천 원. 음흠. 그리고 블랙 로얄 에디션이 이게 권속가 71만 원에 할인 가격이 42만 6천 원으로 40% 파격 세일 했었는데 네. 품절이 됐죠. 품절이 됐죠. 바로 품절. 지금 다 없어요. 그게 다 없어요. 2012년, 맞아요. 13년 우리가 지금 2200 몇 화인데 뭐 17화 뭐 이럴 때 했던 모델들은 닷 스튜디오 이런 것도 48만원 닷 로얄 57만원 다 없습니다 지금 그때 정말... 태어난 애가 지금 기타 치겠다 아니 뭐 친하면 칠 수 있겠죠 열 몇 살이면 치지 아니 뭐 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온 닷이에요 네. 이 닷 요거 일단 디자인이랑 색상이 너무 예뻐서 우리가 이런 류의 색상들 뭐 약간 다 이거 한번 더 나온다 황갑이야? 아 예 그렇겠네요. 네 예. 이런 류의 색상들 우리가 막 좋아하는 무슨 뭐 이구아나 버스트 약간 이구아나 이런 류의 그 녹색 색깔들 있잖아요. 뭐 이게, 아나콘다 뭐 이런 색깔들 이게 뭐지 마린 모드인데 아까 네. 아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색상 이름을 저희가 듣고 까먹었기 때문에 네. 저희 사장님한테 다시 물어봐서 지금 자막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색상 따다다다다 네, 녹색 그 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녹색. 네. 네, 그렇습니다. 에피폰 그린. 네, 에피폰 그린. 네, 네 에피폰 사장님 강조한 그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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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지금 색상 이름 지나갔을 겁니다. 네. 자, 리미티드 에디션 닷 디럭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8.5cm. 그리고 무게는 꽤 나가는 편인데. 묵직하네. 네. 두께는 여기 옆에 요 면만 재면은 45고요. 배까지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면은 약 50 정도 나옵니다. 좀... 아래 위로 네, 아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두께감이 있죠. 12 플랫 뒤뚤레는 79mm로 상당히 두터운 편이고요. 바디는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바디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반딱반딱합니다. 네. 아유 좋다. 탑에도 역시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탑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지판은 이제 포페로죠. 포페로가 네. 포페로가 이거 어떻게 색상하고 잘 어울려요 이렇게? 네 약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밝은 예, 그 느낌의 갈색이 잘 어울려요. 포페로의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12인치고요. 그리고 네 개는 솔리드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디 프로파일인데 뭐 어쨌든 뭐 깁슨이나 에피폰이나 슬림이라는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슬림입니다. 네, 헤드머신에 글로벌 오토매틱 18:1 기어비의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뒤쪽에도 아주 뭐 저 다세 이 물방울 모양의 저 무늬가 네, 아주 인상적이죠. 네, 요게 바로 닷. 피크 같이 생겼죠. 네, 티어드롭 네. 형이죠. 티어드롭. 네, 앞으로 다시 돌려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돌려서 스케일은 24.75인치 629mm 네. 깁슨류의 스탠다드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입니다. 픽업은 알리코 클래식 험버커가 내 쪽에 있고요. 브릿지 쪽엔 알리코 클래식 플러스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컨트롤부는 투 볼륨 투 톤. 네, 깁슨 스타일의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에 락톤 튜너매틱 락톤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스펙 살펴봤고 무게 달아볼게요. 제가 83을 썼어요. 3.83. 83. 전 72. 8372. 8372. 이게 지금 아유. 무겁기는 한데 어느 정도 무거운지 잘 모르겠어요. 오! 맞출 뻔. 오, 저 오늘 제가 다 이겼는데요? 이거 네. 웬일이야? 네, 선생님 저 퍼펙 밀어 주시려고 네. 지금. 네, 3.70이 나왔습니다. 오, 이런 날이 없는데 오늘 캐스팅부터 거하게 하네요. 그런 날도 있어야죠. 예, 정말 없었어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아. 마샬이고요. 좋네요. 네. 역시 좋아요. 이제 트윈리버브의 디스토션. 마샬도 한번 들어볼까요? 마샬 투만 개인 네.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샬 생개인. 범용성을 네, 보여주는 은근. 그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미티드 에디션 닷 디럭스 사운드 반주에 묻혀서 들어볼게요.
반주가 아주 유머러스하고 재밌네요. 네, 신나게 잘 들어봤습니다. 중간에 이런 희한한 리듬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더블 네, 더블 타임이 있어가지고 네, 즐겁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자,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의 시청자 안주평이 굉장히 재밌는 안주평이 많은데 2259화입니다. 팬덤 멕시코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HSS 포페로 모델이었는데 이것도 정말 썸네일이 미펜 잡는 맥펜 이렇게 하고 깡패야 뭐야 이거 날리고만 뭐 이렇게 썸네일이 아주 신나게 나온 화였죠. 여기에 네 지미 핵드립스 네. 드립을 굉장히 강하게 치시는군. 지미 핵드립스 미펜이 가고 맥펜이 오나 이렇게 주셨고 스트리트 캐스터 네, 이분은 또 뭐죠? 거리의 캐스터인가요? 네, 스트리트 캐스터 네 매운 음식 좋아하는 민족이 만든 스트라토 캐스터가 역시 핫하군요. 한 줄 평을 멱펜 이렇게 주셨어요. 미펜 멱살 잡는 맥펜이라는 뜻이래요. 멱펜 네. 좋다. 네, 효빵님 썸네일 사진에 병호 선생님 표정 너무 웃겨서 저장했습니다. 썸네일 이제 저장하는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됐군요. 네, 한줄평 쇼버커 이제 퇴사해야 되겠는데 이러셨고요. 네, 어세싱 클래프트님은 네, 중고시장 박살날 만한 퀄리티의 멕시코산 베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생태계 교란종이요. 네, 게리 뭐? 게리 뭐? 이분 닉네임은 또 뭐야? 게리 뭐? 아니, 나 여기 왜 갑자기 뭐가 막 이상한 사람들만 나타났지? 게리 뭐? 네. 네, 이분은 이래서 트럼프가 멕시코 사람들 못 오게 막나? 뭐? 이게 무슨, 게리 뭐? 네.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야 이렇게 재미있는 한줄평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게리 모니라고 했죠. 네, 게리 모니. 아 너무 강력한 한줄평과 닉네임으로 네. 아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기 때문에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이게 아까 그 맥펜 뭐 멱펜 정도로 네. 또 후끈하네요. 네, 이거 뭐멱멱 역순 뭐 이런 표현 안 되겠지. 역순? 네. 깁슨 멱살을 네. 초록색이라서 네. 초록색에서 이렇게 드렸으면 좀 강렬하네요. 네. 그린 호넷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린 호넷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린 호넷 저는 참 오랜만에 하는 건데 계속 이 퀄리티 이 가격대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참 신기해요. 반가운 모델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전하닷 네, 여전하닷 드리겠습니다. 왠지 이거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61만 6천 원이요. 싸긴 또 무라지게 싸네요. 무라지게 싼 네. 네, 기타 라티러스 같이 해보셨습니다. 어때? 몇? 네. 어우 8.5. 네, 이렇게. 이거 무거워서 여기다 놓는 겁니다. 예. 뭐, 오해 마시고. 네. 자,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탓 디럭스 네. 사장님 강조 그린 컬러 네, 강조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어들 모아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세요. 아직 맥펜 플레이어 안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